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간밤에 WTI가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여파들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보고 업종별로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따져보죠.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순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밤에 WTI가 2014년 이후로 지금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말 우려했던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우크라이나 전쟁 실질적으로 한 5일, 6일 정도, 만 6일 정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어찌 보면 국제 유가가 났던지 아니면 국제 금 가격이랄지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그 선호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일정 부분 꿈틀꿈틀대는 그런 모습이 벌어졌지만 지난밤에는 조금 좀 다른 양상이었다. 특히나 국제 유가, 브렌트유, WTI유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국제 유가 시세별로 각각 한 10%가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브렌트유가 107달러까지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WTI 미국 지역에서의 이제 그 저 주요 시세죠. 106.36달러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 부분 아무래도 최근 그 상황 전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긴장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이랄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가스 수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분. 여기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동절기 계절 수요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상당 부분 불안이었다. 그때 국제 유가가 스물스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데다가 여기에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침공을 했죠.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한번 딱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서방 국가들 그리고 서방 경제 주체들의 그 다소간의 어떤 그 강력한 제재 조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점차 확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경제전쟁으로까지 치닫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들 정도로 그 우리 증권시장을 비롯한 주변 시장들의 어떤 그 변화, 변동성 부분 상당히 느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JP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 유가 부분 120달러를 넘을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 오히려 사실 단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았었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점차 전쟁의 현실화 국면 이 부분 과연 이 부분을 우리 경제 증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각 뭐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요 환율도 시장도 그렇고요 어떻게 인식을 해 나아갈지 이제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는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전쟁을 하겠어 했는데 진짜 전쟁을 그렇죠. 했고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도 우리는 고려를 네네.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파가 오고 있는 게 이제 스위프트 결제망을 제외시키고 난 이후에 지금 뭐 은행주들은 폭락을 하고 있고요. 루브라도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지금 그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예, 실제로 이제 그 물리적인 전쟁이 소위 말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서방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뭐 유로존 국가들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전쟁으로 조금씩 선회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 경제 제재를 상당 부분 가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별로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이 되면서 안전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화와 그 다음에 그 국제 금 가격이 되겠죠. 두 가지 모두 지금 상승 추세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 수급 불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유가, 국제 유가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국제 유가의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랄지 풍력이랄지 이에 대한 관심이 시장 내 상당 부분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국제 결제망의 배제, 소위 말하는 스위프트 코드를 이제 그 퇴출을 시키면서 루브라 가치가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교역량 자체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수출입 자체가 통제되어지는 그런 모습. 여기에 루브라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 지난 2, 3일 사이에 비트코인 무려 3만 5천 달러, 3만 6천 달러 수준에서 4만 4천 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라는 부분, 약 한 2, 30% 이상, 2, 3일 사이에 급등했다라는 부분이 그 국제 경제망 배제로 인한 또 하나의 반대급부 현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이제 유로존 국가와 그 러시아 간에 상호 간에 영공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의 영공 통과 부분을 상호 간에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 항공사의 잠재적인 어떤 그 부담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네, 각각의 금 시장별 영향을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제 통화 정책 이제 이번 주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조금은 미뤄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금리를 인상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상 이제 그 지난주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침공. 전쟁을 조금 좀 폄하하기는 했지만 전쟁을 명분 삼아서 사실은 통화 정책의 긴축 행보가 조금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주말 지나고 우리 3.1절 지나면서 이 분위기 조금은 좀 더 심각해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상 시장의 투자 심리는 통화 쪽보다는 이제 조금은 더 전쟁 쪽에 기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쪽에 조금은 더 기울게 된다라면 통화 정책, 긴축 행보는 일단은 일시 멈춤, 잠깐 멈춤 행보의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전쟁을 명분으로 삼아서 잠깐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긴축 속도를 가속화시켜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자체가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확산 부분을 용인해 나가는 그런 스탠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통화 긴축 행보의 잠깐 멈춤 현상. 실제로 지난주 한국은행 금통위도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이 나타났었고요. 어제 호주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0.1% 동결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배경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배경이 핵심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3월 연준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22 통화 정책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이제 그 내일이죠. 내일 저녁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미 상원 하원 그 연설 발언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통화 당국의 입장은 어떨지 이 부분을 꼭 주목해서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올랐던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WTI까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지금 어떤 계기로 어떤 전쟁을 필두로 이런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있는 스탠스를 아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반대로는 또 떠오르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어떤 종목도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윈드입니다. 글로벌 육상 해상풍력 프로젝트용 풍력타워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해외시장의 폭발적인 풍력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등으로 생산 능력을 대폭 증가시켜 왔습니다.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지난해는 프로토칼 풍력타워 생산 기업인 ASM 지분 60%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서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해상풍력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럽 시장 안에서 실적 상승 기대한다는 전략인데요. 최근 기관의 폭발적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석유화학 부문 덕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만 Q3 부문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큼 광폭적인 투자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프랑스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RES 프랑스 지분 100%를 인수했고요. 오늘 2025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가상발전소 사업 선점에도 나서는데요. 가상발전소는 분산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이는 패널 제조 부분보다 고부가가치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본격 확대된다면 수주 확대와 함께 시너지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역시 최근 들어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에 원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죠. 두산중공업은 최근 구조 조정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대 성장 산업인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원전 비중을 올해 36%에서 52%로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특히나 세계 다섯 번째로 개발한 가스터빈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에도 힘을 쏟고 있고요. 수소 연료전 전지와 수소 에콰플랜트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형 해상풍력 사업도 확대하는데요. 자, 이러한 신사업 강화 의지를 사명 변경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새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산 중공업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에너지 불안으로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요.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항공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리오프닝 때문에 좀 그동안 두각을 받다가 이렇게 유가까지 오르고 제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좀 여기도 다시 한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당분간 일단 네. 그 항공 업종 관련해서는 조금 좀 사면 초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안타깝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 이 합병이 사실은 순조롭게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그 모습, 가능성, 기대감 가족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노선의 실질적인 그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간의 합병으로 인해서 노선, 국제 노선의 어떤 그 재배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저비용 항공사, 그 LCC 업체들에 대한 성장,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에 따른 최악의 피해주가 항공업종이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 좀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안전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세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지난밤 무려 10%나 급등한 국제 유가, 항공료의 가격 역시 1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이 두 가지 달러화의 강세와 국제 유가의 상승은 직접적으로 항공주 어떤 그 실적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상황의 어떤 그 장기화 가능성이 점차 대두가 되면서 여행 수요 지금 감소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그런 불안감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최근 서방 국가와 러시아 국가 간의 서로 상호 간의 자국의
그 영공을 비행하지 못하게 하는 비행 금지 조항을 내걸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 사실은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올라가고 있는 국제 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돼서 다른 나라 상공을 통과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문제 발발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항공주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조금 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또 반대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나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 고정비 30%가 유류비에서 나타납니다. 대한항공을 예로 든다라면 1년간 유류비가 1.8조 원이나 된다라는 점. 만에 하나 지금 현재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된다라면 항공사 부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 대체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시장 내에서 폭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한 20년 전 상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좀 되돌아보면 그 당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았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가격에 국제 옥수수 가격의 급등 상황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제 유가의 어떤 그 상승이나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산업 내 큰 변화를 만들어 왔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뉴욕 증시에서는 각종 그 대체 에너지 주들에 대한 주가의 상승 내지는 급등 상황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접목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조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접목점을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전쟁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도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이번 주 뭐 그 얼마 남진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세 가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전쟁 확대요. 러시아는 실질적인 전쟁이고요. 러시아를 제재하는 우리 서방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러시아의 전쟁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전쟁,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각 산업별, 각 시장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서서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부분과 맞닥뜨려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이제 파월 의장 의회 발언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번 주말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상당 부분 중요한 핵심 화두일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시장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실생활 변화 핵심 축이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어제부터 방역 패스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 지금 이제 시장 리오프닝 관련주 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항공 여행과 백화점 유통. 항공 여행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좀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백화점과 유통 쪽은 상당히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요. 수출 관련주 달러화의 강세,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 그렇게 되면서 소비 증가에 관심을 갖자라는 점. 아울러서 기술 혁신에서 특히나 이제는 성장 사이클에 들어간 그런 테마. 결국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정부 출범, 이와 함께 우리 증권시장 내 나타나는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허니문 기간, 정부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꼭 가져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속의 업종별 한번 영향들 체크해봤습니다.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